어, 설에 마을 왔나? 그래, 누구랑 왔는데? 여자친구? 사기치지 마라, 임마. 니, 또 누구 사기치나? 그래, 어디 가려고? 맛있고 괜찮은 거 없냐고? 니, 장어 덮밥 하나? 그래, 장어 덮밥 맛있는 데가 있다. 서울이라고 있어. 서울 말고, 서울. 거기가 민물 장어 덮밥을 잘한다. 맛있다. 보이나? 어? 보이지? 뼈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. 작살이네. 오. 통새우볼이다. 소스 딱 찍어가. 와사비 살짝 해가 이렇게 먹는 거야. 이게 배민으로는 안 된다. 배민으로는 이 집에서 다른 덮밥은 파는데 민물 장어 덮밥은 배달이 안 돼. 전화로 예약해가지고 가서 포장해야 된다. 근데 끝내주네. 내 일본 가갖고 천황이 먹던 거라는데 그보다 더 맛있다. 작살은 작살. 이 숟가락 뭐야 되나. 밥에도 촉촉히 양념이 베이스가. 야, 이거 두 그릇 사왔어야 되는데. 이거 볼래? 맛있겠지? 작살이네. 야, 이거 미소국도 간을 잘했다. 아, 다른 데 막 짜가 못 먹겠는데 맛있네. 보이나? 오차즈케를 해무라고, 그러니까 반말아무라고 말차를 줘. 장어 다 묻다 이가. 그럼 뭐 싹. 김치 딱 올리가. 아, 작살이다 진짜. 너무 맛있다. 2인분 사올걸. 아, 규동도 하나 사왔어야 되는데. 아, 2인분 먹었어야 된다 얘가. 아, 그 규동도 엄청 맛있다더라고. 아, 내 참 한스럽네. 아, 다 묻다. 어, 친구야. 나 진짜, 간만에 걸신 들린 듯이 묻다. 와,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, 그냥. 계속 다음 숟갈. 와, 대박이다. 다음에 또 전화해라. 어, 뭐, 어디 간다고? 로데오?
가서 전화해라. 뭐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외식 새끼를. 뭐 아직도 구독 안 했다고 좀 해도.